아, 저 추자도랍니다. 추자도. 오. 아. 바다 색깔 봐라. 뭐라고요? 예, 여울입니다. 여울. 오. 자, 애월에 있는 고기 맛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, 고이정이라는 데 가서 한번 흑돼지 좀 먹어봅시다. 아, 흑돼지는 역시 이 젖, 멸젖. 네. 아우. 자, 네, 찍어서. 와. 살이 많은 분인데도 섭섭하지 않고 육즙이 딱 진하게 나오는 게 어우 기가 막혀. 아, 삼겹살. 아. 구운 김치. 자. 야, 도톰한데도 전혀 안 질기고 진짜 맛있습니다. 아. 자, 이번엔 깻잎에 고기, 마늘 해서. 아, 구운 김치야. 김치 구운 거야, 하나 더. 자, 상추 깻잎에다가. 자, 갈치 독전. 아, 마늘. 아, 고기 순삭시켰는데 또 추가를 시켰거든요. 여러분들 이거, 야, 저거 진짜 멸전만 찍어 먹는데 상당히 맛이 좋네. 예. 딱 이렇게 해가지고. 예. 자, 와사비 갈치 속조만 해가지고. 야, 자작하게 끓여주는 또 흑돼지 김치찌개. 금액은 7,000원. 공깃밥은 별도입니다. 7,000원이라 조금, 싸네? 라고 생각했다가, 공깃밥 별도라고 보니까, 좀 적당하다. 네. 예. 아유, 맛있네. 고기도 되게 맛있었는데 치즈도 되게 맛있어요.
아우 잘 왔네. 네. 아유 잘 먹었습니다. 아우. 제주도 첫 끼 흑돼지로 시작해봤는데 굉장히 성공적입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은 뭘 먹으러 가볼지 가보시죠. 바로 앞 바닥에 여기 있죠. 전복김밥을 파는데 와이프가 여기 한번 좀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왔거든요. 네. 좀 김밥하고 라면 좀 주문했습니다. 자, 오 김밥이 이렇게 생겼구나. 여기 따로 반찬을 주지 않는 친데요. 해가지고 네. 오징어 요거를 따로 좀 주문을 해야 돼요. 네. 아 그냥 기분 좋잖아 바다도 이거. 자, 그리고 이제 해물라면 요 9,500원 미역이 들어갔고 새우 그리고 그린 홍합. 이거 잠깐 이거 성게알인가? 고소하게 뭐가 또 들어갔고 아버님은 춥. 아니, 아버님 얼굴 안 나와요. 아니, 드시는 것만 나와요. 그죠 미역 때문에 그런지 좀 국물이 약간 사골 우리는 것 같아서 살짝 좀 깊은 맛 좀 납니다. 좀 김치가 네, 김치가 따로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. 약간 이 오징어 채 요거를 오징어 무침 네. 오징어 무침 이렇게 해가지고 네. 먹나네요. 이게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게 전복인 줄 알았더니 전복이 아니라 계란이고 전복장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밥에 같이 들어있잖아요. 저 라면은 국물이 약간 좀 진한 거 같고 장라면 그런 느낌에 미역이 딱 들어가서 그런지 좀 시원한 느낌도 있고 맛있습니다. 근데 김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개인적으로 좀 밋밋합니다. 이것만 먹기에는 조금 밍밍한 것 같아요. 이거 무침, 그죠? 무침을 식혀갖고 같이 드셔야 좀 그나마 좀 먹을만한 것 같아요. 어디까지나 제 개인기호입니다. 제주 1100고지 그 습지입니다. 와. 장난 아니다. 와, 진짜 완전 무슨 겨울왕국 같네. 2만원 짜리 그리고 요거는 홀수로만 15,000원 해가지고 떠왔습니다. 고기국수 전통 제주도 방식으로 한 고기국수.